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복음 독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2강 같이 볼게요. How real is the gospel to you? 아, 복음이 너에게 얼마나 사실이 되었냐, 진실이냐, 얼마나 실상이 됐느냐,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 같이 볼게요. There could be two major groups of unfortunate people.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궁극적인 뜻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두 종류의 불행한 사람들이 있대요. There could be two major groups of unfortunate people이죠.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외부의 즐거움만, 플레저를 쫓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자, 첫 번째 그룹입니다. Those who have never heard the gospel.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었던 사람들이 있겠죠. Those who have never heard the gospel. 그죠? Have never heard. 예. 그래서 여기 이만큼 동그라미 치고. Have never heard.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서 한 번도 안 들었죠. Those who have never heard the gospel.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 Who have never heard죠.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는 뭐랬어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경험이랬습니다. 경험. 경험이 뭐가 되는 거? 경험이 지식이 된 거지. 그죠. Never heard the gospel. 뭐, 복음을 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복음이 뭐야? 나에게 지식이 안 된 사람들,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냥, do not know the gospel 안 하고, have never heard라고 그래요. 뭐, 복음을 모른다, 뭐라고 한다고? have never heard the gospel. It will be impossible. 자, it은 어떻게 했어? it은 똑같이, it will be impossible. 한 번에 갑니다. It will be impossible. 누구냐면, for 나오겠지. 뒤에 for 나오겠지. 그 다음에 뒤에 뭐 나와? to가 나올 때까지 같이 봐야 된댔어요. to know 이렇게 한 번이야. It will be impossible for 어떤 사람들이 아는 것은 불가능할 거야. It will be impossible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have never heard the gospel 그죠? who have never heard 안 들어본 사람들 who have never heard the gospel 모른다라는 걸 뭘로 표현한댔죠? 모른다라는 거를 현재 완료로 표현한댔죠? 나는서 그 사람 모른다 안 하고 뭐야? I have never met him. 나는 만난 적이 없어. 그래서 모른다를 어떻게 안다라는 걸 어떻게 have로 물어보겠습니다. 안다, 모른다. 그래서 경험 지식을 물어볼 때 현재 완료를 쓴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경험 지식.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했어? Who have never heard the gospel. 그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뭐 하는 게 불가능하다. 누가 가지요? 가. 포디는 가랬어. 아는 게 불가능해. 뭘 아는 게 불가능하지? ultimate, 궁극적인 목적을 아는 게 불가능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아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They cannot answer. 그들은 뭐야? answer. 대답할 수 없을 거야. Three major questions. 그죠?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죠. 세 가지 중요한 질문. Three는 뭐야? 지수성 형용사에서 지시죠. 지수성. 메이저는 성질형에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수성, 그죠? 지수성. 명사는 어떻게 수식해? 지시형용사, 수량형용사, 성질형용사로 수식한댔지, 그지? 지시형용사에서는 소유격, 그죠? 그 다음에 대명사형, 그 다음에 관사가 있댔습니다. 대명사형용사는 뭐가 있댔지? this, that, another, this, that, another가 있다고 그랬어. this, that, another가 있댔습니다. 그래서 three major questions. 뭐 하기 위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In order to live a happy life. 그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내면에 행복이 있으려면. 외부에서, from outside 아니라 from within. 안에서 행복을 하려면 세 가지 질문에 인간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모르면 행복하지 못한단 말이야. The origin of human being, 그죠? 인간의 시초, 그죠? Origin of human being, 인간의 시초. 인간이 도대체 인간이란 존재가 어디서 시작했는가를 알아야 되죠. 인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가 중요하죠. Where they are from, 어디서 그들이 왔는지를 알아야 되고, the purpose of human life,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야. 인간의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돼. Why? What they are living for? 무엇을 위해 오늘 살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가 the ultimate destination. 자, 그죠? 궁극적인
지향점, 데스티네이션이 뭡니까? 종착지죠. 궁극적인 종착지. Ultimate destination이 뭔지 알아야 돼. 그게 뭐지? Where are they headed to? 그죠? Where are they headed to? 질문이야, 질문. What are they living for? Where they are headed to? 그죠? Where they are headed to? 어디로 그들이 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돼. Where they are headed to?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Headed to가요. 그러니까 향해 가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아야 돼. These three questions are decisively massive. 이 세 가지가 어때? Decisive, massive. 아주 중요하대. Massive 아주 육중하죠. Decisive. 인간의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영어로 뭐래? Decisively massive이야. Decisively massive. 그죠? So these three questions are decisively massive when it comes to 뭐뭐 하는 데 있어서죠. When it comes to living a happy life, 뭐 하는 데 있어서? Living a happy life죠. Living a 동명사가 처음 나왔네. Living a happy life. 그죠? 행복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죠? 뭐뭐 when it comes to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뭐뭐 하는 데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해? These three questions really important. So you need to answer these three questions and these philosophical questions are the questions that a lot of philosophers throughout the history try to answer.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뭐야? 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대답하려고 그랬지.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monkey에서 왔는가? 인간은 진화한 동물인가? 결국 그런 건가? 내가 동물이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럼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인간을 죽이는 건 뭐가 다른가? 어차피 동물로 왔다면 동물을 죽이는 거하고 인간을 죽이는 건 다른 게 없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다 했던 게 뭐 사실 니체의 철학 같은 거였죠. 그죠? 슈퍼 이상 인간을 만들자. 다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슈퍼 인간. 그죠? 이상적 인간을 만들자. 그랬지. 그래서 니체가 슈퍼 휴먼이죠. 그래서 게르만적 우월 사상과 연결돼 가지고 인간의 삶을 말살시켰던 유대인은 다 죽여버리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다 죽여버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되자는 그 인본주의가 시작된 거죠. 거기서부터. 그러나 도수 후 자 사람들이죠. 사람들 다시 주동 동목 비디가 나왔어. 그죠? 도수 never heard the gospel. 그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cannot ever get access to. 그죠? cannot ever get access to. 접근할 수 없다. cannot ever. 한 번도 접근할 수 없다. ever는 한 번도 아니다. 항상 접근할 수 없다. ever가 항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항상 언젠가 이런 뜻도 있고 언젠가 아니면 한 번이라는 뜻도 있어. 한 번도 접근할 수 없다. 어디에 접근할 수 없어? To the answers. 그죠? To the answers. 이러한 질문들에 접근할 수 없어. 어떤 거에 대한 질문이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질문에 접근할 수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행한 사람들 because they don't know like they have never heard the gospel. gospel 하나님이 가스프를 뭐야? Because God wants us to be truly happy, so God wants to gives the gospel. 근데 가스퍼를 한 번도 안 들었던 사람, 그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야. 질문이 없으니까 philosophers fail to answer these questions. 어떤 책을 봐도 없지. 누구한테 물어봐도 몰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그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우연하게 만들어졌는 거지. 아니 멍키의 후손이다. 그렇게 그냥 알 수밖에 없겠죠. 나는 그냥 뭐지? 아메바가 뭐 단백질 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어떤 이유가 없다. 여기서 그냥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때? 복음을 알게 되면 왜 행복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질문에 대답을 해주니까. 두 번째 뭐냐면 Those who have heard the gospel but still in rebellion against God이야.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음을 듣긴 들었어. 그죠? 어떤 사람들? 복음을 듣긴 들었어. 들었던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in rebellion against God. 아직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반역하는 여기서 이는 상태입니다. 상태로 행동의 상태야. 어떤 행동을 하는 상태냐면 반역이야. 반역의 행동을 하는 상태. 누구에 대항하여 아니면 반대하여 하나님을 반대하여 반역 안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불행하다는 겁니다. It'll be possible. 가능하다. It'll be possible. 누가 뭐뭐 하는 게 가능하냐면 for those who have heard the gospel. 어떤 사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뭐 하는 게 가능해? To be
unfortunate people,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Even though they have heard, 그들이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the gospel cannot be a reality. 뭐야? 복음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에게 실제가 되지 않아. 왜 실제가 되지 않았나 봤더니, because they do not believe. 복음을 들었지만 뭐야? They do not believe in the gospel. 복음을 믿질 않아요. 복음 믿질 않아요. And go astray. 그리고 딴 길로 갔어요. Astray는 여기서 go는요. go는 되다라는 뜻입니다. 되다. 되. 그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되다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형용사가 나오면 되다라는 뜻이에요. 되다. 이건 가다가 뜻이 아니야. 되다라는 뜻이야. 되다. 되다라는 뜻이었어. 여러분 제일 잘 알고 있는 거 뭐야? He went 뭐야? He went crazy. 이거 뭐야? 그는 미치게 갔다가 아니라 뭐지? 그는 미치게 됐다. 미친 듯이 행동했다. He went crazy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스웨이는 길 잃은이야. 길 잃은. 길 잃은 방황하는이야. 방황하는. 방황하게 방황하게 되다야. 방황하게 되다. 그들은 복음을 even though they heard the gospel, right? They know the gospel. They heard the gospel logically, but they go astray because they are in rebellion against God. 하나님과의 반역이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르기 때문에 복음을 알긴 알지만 뭐가 안 돼? Reality. The gospel doesn't become a reality. The gospel doesn't become real to you. 그들에게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It is like, well, it is like.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it is like. 이거 어떤 같은 사람이야? An extremely bad person. 그죠? 어떤 사람? An extremely fat person. 어떻게? 어떤 아주 뚱뚱한 사람과 같아. 뚱뚱한 사람과 같아. 어떤 뚱뚱한 사람이야? Going to gym. 어디? 가고 있는 사람이야. 가고 있는 사람. 아니면 가고 있는 사람이지. 어디에 가고 있는 사람? Gym에 갔어. Gym에 갔지만 never exercising. 뭐 하지 않아? 절대로 뭐 하지 않아? Exercising 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리고 뭐야? Blaming. 안 하면서 블레이밍 하는 사람이자 누구를 블레임해? The gym for his or her obesity. 그녀의 그 아니면 그녀의 obesity가 뭐죠? 비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똑같아? 짐에는 가. 운동을 하러 갔는 운동 그러니까 체육관에 가긴 갔어. 그렇지. 헬스클럽에 가긴 갔어. 근데 가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뭐야? 에이, 체육관에 갔더니 뭐야? 안 행복했더라. 체육관에 갔더니 뭐야? 살이 안 빠지더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단 얘기야. 그치? 가긴 갔는데 뭐야? 전혀 트레이너 말도 안 듣고, 그치? 그러면서 자기의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People who have wealth. 어떤 사람들? 부유함을 갖고 있지만 lack understanding. 이해가, 지혜나 명철이 없는 사람들은 are like the beast that perish. 멸망하는 뭐야?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People who have wealth but lack understanding are like.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are like 같다. are like. 그죠? are like. 같다. 같다죠? 같다. 뭐뭐 같다? are like the beast that perish.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These people may have more may have become more. become 빠졌네. may become 뭐뭐 할 수도 있다죠. may become become인데 잘못 쓰다 그죠? may become 될 수도 있다. more miserable than unbelievers. 누구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그죠? may become have가 아니라 become입니다. may become more miserable 그죠? than unbelievers. 그지? 왜냐하면 they have been exposed to 그들은 뭐야? have been exposed to 복음에 노출되어졌지만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have는 뭐라고 해석한다? 옛날부터 지금까지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노출되어졌지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불행해질 수 있어요. When they commit sin, 왜 그들이 죄를 졌을 때 they would be more convicted. 어떻게? 그들은 더 어떻게? 더 찔림을 받아요. 누구보다?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They have the gospel. 그죠? Who have heard the gospel.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보다 더 찔림을 받아요. They would suffer from. 그들은 뭐야? 더 많이 고통을 받아요. 어떤 거지? 심한
죄책감을 영어로 a sense of guilt예요. feeling이라고 안 하고 sense를 쓸 수 있습니다. a severe sense of guilt, 그죠? severe sense of guilt and condemnation. 죄책감과 저주감을 받아. 저주감, 정죄감을 받아. 죄책감과 정죄감을 받아. 방으로 고통받는다. They would suffer from a severe sense of guilt and condemnation. 뭐뭐의 결과로? As a consequence of continuous rebellion against God. 그죠? 계속적인 반역. 하나님을 대항하는 계속적인 반역에 as a consequence, 결과로서 뭐야? 정죄감과 찔림이 더 많아. 그래서 더 불행해. 교회 다니는데, 뭐 술도 못 먹고, 그지? 그리고 죄를 지면 뭐야? 마음에 내가 죄 짓고 있다. 내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전까지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이 막 벗어나지는 못해. 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많이 벗어나지 못하.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들이 그냥 향락적으로 즐겁게 놀 때 구경은 하지만 참여는 하지 못해. 그리고 교회가 뭐 어떻게 돼? 마음에 또 찔려. 그래서 교회가도 힘들고 세상가도 힘들고, 그죠? 그래서 놀지도 못하고 안 놀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어영부영 이렇게 살면서 become more miserable. 더 많이 뭐야? miserable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why does the power of the gospel? 왜 그럼 이런 복음의 능력이 become ineffective? 어떻게? 무효화됐느냐? ineffective.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었느냐? Why does the power of the gospel become ineffective? 그죠? It is unfortunate that 한 번에 가야지. 이건 불행한 일이다. It is unfortunate that there are so many churchgoers. 어떻게? There are so many churchgoers. 어떤 사람? 많은 churchgoers들이 있대. Who live their Christian life like a person. 어떤 사람처럼 사는 거야? 어떤 사람처럼 살아? Given in a illustration, in a illustration above, 그죠? 위에 주었던 사파, 예화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 그지? 교회에 가긴 갔어. 근데 안 행복해. 왜? 교회에 갔는데 그냥 똑같은 거지.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날씬한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으로 뭐야? 자기가 살이 빠질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트레이너를 쳐다보는 걸로, 그래서 헬스클럽에 가는 걸로 한 번도 뭐 하지 않았어. 헬스클럽에 가서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 않은 거야. 순종을 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은 거야. 그러는 거 쳐다보면서 교회에 그냥 참석만 하면 뭐야?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unfortunate, right? It is unfortunate that there are so many churchgoers who live their Christian life like a person. Person given in an illustration, they go to church, but they are not happy. They become so miserable, right? Their lives are so miserable.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It is mostly unlikely. 이거는 뭐뭐 할 것 같지 않다야. It is most unlikely. 어떤 사람? For a fat person, 그지? 아주 뚱뚱한 사람이 to lose weight. 할 것 같대? 안 할 것 같대?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떠할 일은 전혀 없어? 뭐뭐 할 일이 없다라는 표현이 그겁니다. It is mostly unlikely to야. 그래서 fat person이 살을 뺄 일은 없을 거래. Just because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냥 단지 뭐뭐 했기 때문에. Just because he or she gain. 뭘 얻었어? 얻었지 뭐를? Gym membership. 헬스클럽 멤버십을 그냥 얻는 것만으로 살 빠지는 일은 없지. Watching or 동명사네 다시. Watching 그냥 쳐다보는 거야. Watching his or her trainers or other slim people in the gym. 그죠? 어디 있는 사람? 그냥 그 체육관에 있는 그 slim people를 보는 것이. Would not automatically 뭐 하지 못한데? Would not automatically 뭐뭐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Would not automatically lead to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인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뭐 하는 것에? Cutting down the weight. 동명사죠? Cutting down the weight. Lead to B예요. A lead to B. A가 B 되게 만들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A가 B 되게 만든다. A가 B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다. 가져오게
만든다. 만들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Like so like just getting obtaining a membership or getting a membership gym membership when watching other slim people exercise would not automatically lead to cutting down weight. 하지 못할게. 만들 거야. He or she 뭐 해야 돼? He or she has to participate. 뭐 해야 돼? 그녀나 그 또는 그녀는 뭘 해야 돼? 직접 뭐예요? 직접 fitness activity, 남들이 했던 거를 순종하며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만 가고 멤버십 딸랑딸랑 다니는 게 아니라 뭐야?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많이 듣고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직접 참가를 해야 된다. 똑같은 방식으로 they only know the gospel. 그들은 뭐만 알아? Only know the gospel in theory.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고요. Never live out the gospel. 그들은 어떻게? 그들은 한 번도 뭐야? 복음을 삶에서 실천하지 살지 않았다. 그래서 두 가지 불행한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었던 사람. 그러나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한 번도 실천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 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지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다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